오늘은 일요일이에요. 요즘에 일요일에 촬영이 많은 것 같네요.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촬영이 있어서 지금 촬영장 이동 중인데 12월인데 벌써 이렇게 겨울 코트를 꺼내 입었어요. 요즘에 부쩍 일요일날 촬영이 좀 많은 것 같죠? 오늘 촬영도 굉장히 기대되는 게 치안이 엄청난 게 도착을 했습니다. 그래서 가서 비하인드 씬 공개할게요.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갖고 있을 때 배려심이 커진 거 같아. 노래랑 너무 잘 어울린다 지금. 아, 멜로디 너무 좋아. 시원. She's free. 시원. 방금 촬영 마치고 지금 귀가 중입니다. 오늘 촬영도 진짜 재밌었고요. 너무 결과물 기대돼요. 특히 두 착장 했는데 그 중에 한 착장 완전 대박임. I like this lenses, joy. I don't need a fresh joy. 촬영 재밌게 잘 마쳤습니다. 오늘도 12시 조금 너무 후끈해서요. 오늘 촬영 진짜 멋있었어요. 저였지만 멋있습니다. 공개할게요. 사진 나오면. Hello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오늘 웨승하러 충주에 있는 남한강 승마클럽을 갈 거거든요. 지금 7시 10분 정도인데 일단 기승은 10시고 9시까지 도착을 해야 된다고 해서 부지런히 가보려 해요. 일단 생각보다 날씨가 엄청 춥지도 않고 비가 좀 온다 했었는데 안 와서 다행. 가봅시다. 고! 가을이라서 예쁘긴 한데 너무 막힌다. 며칠 전에 이유는 선명하지 않지만 허리를 다쳤거든요. 그래서 장시간 운전을 하면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. 심지어 저 법대까지 하고 운전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30분 남았어요.
화이팅. 이렇게 세 분하고 같이 가. 아, 이거 처음 먼저 가요? 지금은 5시 반이네요. 오늘 그래도 안전하게 생마 잘 하고 허리가 조금 아프긴 한데 그래도 재밌게 달리고 왔습니다. 생각보다 좀 구보를 너무 오래 하고 다 달리는 구간이 많아서 약간 힘든 외승이긴 했지만, 왜냐면 외승이 일반 레슨 받는 거랑은 다르게 굉장히 돌길도 많고 경사도 되게 오르락내리락하고 갈대밭 같은 데는 또 장애물들이 좀 많아서 은근히 사실 구간마다 좀 러프한 길들이 많거든요. 근데 그래도 걱정한 것보다는 안전하게 잘 무사 외승 마무리해서 다행이고, 그리고 정말 즐거운 익스커션이었습니다. 제가 북당에서 승마했을 때 같이 이제 타게 된 분이랑 함께 조인해서 다녀오게 된 외승이었는데 하루 너무 알차게 잘 보내다 왔어요. 또 제주도로 외승 가기로 했는데 기대됩니다. 그때는 아마 한라산에 갈 것 같아요. And this is the end of the story. Bye bye. Hello. 완전 파머스 마켓. 안녕. 뭐라고? 나래야 축하해. 안? 파이팅. 정말 예쁘다. 내 귀 기울이면 당신의 관점을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.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우리의 단결을 우선시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좀 몸 풀고 그 다음에 이제 할 거라.
아빠가 부른 것 같은데? 감사 인사 짧아. 네. 아 오빠가 오빠 손 감사. 어, 마이크 드릴까요? 같이 다녀요. 손 같이 잡아. 이번 손을 크게 주세요. 크게 잡으세요. 말 들어. 말 들어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오, 안 떨려. 좀 큰다. 네, 저는 오늘의 축사를 맡게 된 나래 친구 이규림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.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. 오늘은 15년 지기 저의 소중한 친구 나래가 결혼을 하는 날입니다. 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날로 기억될 오늘의 한 장면을 저에게 준 보답으로 진심을 담아 제 마음을 전해보려 합니다. 남의 마음을 가슴 깊이 경청해주고 남을 위해 너를 내려놓을 줄 아는 배려심만은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아름다운 오늘의 신부 나래야. 내가 진짜 많이 아낀다. 그리고 더 많이 행복해라. 결혼 너무 축하해. 이 특별한 날에 축복하려 모인 모든 분들의 마음을 저의 목소리에 담아서 말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. 다소 길게 느껴졌을지 모를 저의 축사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두 분의 사랑의 결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그러야. 라이트 켜졌다고. 아, 맞아.